우주에서 임무를 수행 중이던 미국의 우주선 주피터 16호. 그런데 그때 미확인 물체가 빠른 속도로 날아와 입구문을 열더니 주피터 16호를 그대로 집어삼켜버립니다. 전대미문의 우주선 납치 사건으로 미국, 러시아, 그리고 영국은 비밀리에 정상회담을 개최하는데 미국은 외계인이 아닌 러시아를 의심하고 러시아는 혐의를 부인합니다. 양국의 갈등이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영국은 우주선에 달린 추적기가 일본 앞바다에서 신호가 잡힌다는 점을 근거로 갈등을 지연시킵니다. 정확한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기 위해 영국은 최정예 특수첩보요원 007 제임스 본드를 파견하기로 합니다. 홍콩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제임스 본드. 사방에 적을 둔 덕에 그는 오늘도 미인계에 넘어가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잠시 후 경찰들이 현장에 출동하는데 본드가 숨을 거둔 채 발견됩니다. 영국 해군 장교 출신인 제임스 본드는 홍콩 앞바다에 수장됩니다. 그런데 잠수부들이 나타나 본드의 시신을 잠수함으로 가져갑니다. 역시나 제임스 본드는 살아있었습니다. 부활하자마자 브리핑을 위해 M을 만나러 가는 제임스 본드. Oh, sit down, 007. Thank you, sir. Well, now that you're dead, perhaps some of your old friends will pay a little less attention to you. Oh, yes, sir. We've only 3 weeks before the Americans launch the next one. And my sources tell me the Russians are planning one even earlier than that. 냉전으로 과열된 우주 경쟁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양국 모두 며칠 뒤 로켓을 발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우주선 납치 사건이 발생한다면 전쟁이 시작될 게 뻔하기에 제임스 본드에게 주어진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Oh, yes, sir. But there's one thing I don't understand. Are the Japanese equipped to launch such a rocket? That's what you've got to find out and fast. When you get to Tokyo, go to that name and address. Well, that's all. 과연 제임스 본드는 우주선을 삼키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미확인 물체의 행방을 추적하고 사건의 배후 세력을 알아내 제거할 수 있을까요? 도쿄에 도착한 제임스 본드. 어김없이 미행이 붙고 M의 지시대로 본드는 핸더슨 요원을 만나러 갑니다. Mr. Henderson? Your most vital contact will be Tanaka. He's head of the Japanese Secret Service. I think London's theory about the missile being fired from this country is right. I have a fairly shrewd idea that a major foreign power is behind.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핸더슨 요원 표정이 일그러집니다. 재빨리 암살자를 뒤쫓아가는데 암살자를 제압하는 데 성공한 제임스 본드는 변장을 하고 암살자 동료의 차에 탑승합니다. 차가
차가 도착한 곳은 오사토 화학 공업 본사. 정체가 들키자마자 싸우는 제임스 본드. 본드는 돌 조각상으로 적을 제압합니다. 술 한잔 마시며 숨을 고르는데 중요해 보이는 금고가 눈에 들어오고 본드는 곧바로 주머니에서 특수장치를 꺼내 금고를 열어봅니다. 열자마자 비상경보장치가 울리고 무장을 한 경비원들이 본드를 쫓기 시작합니다. 건물을 빠져나와 뛰어가던 제임스 본드, 그의 앞에 한 여성이 스포츠카를 타고 나타나는데 본드는 고민할 겨를도 없이 바로 그녀의 차를 타고 도망갑니다. 경비원들을 모두 따돌리자 여성은 갑자기 차를 세우고 건물로 뛰어들어갑니다. 술래잡기라도 하자는 건가요? 본드는 순순히 그녀를 따라가주는데 갑자기 바닥이 뒤집히고 뜻밖의 미끄럼틀을 타게 된 제임스 본드. 다행히 미끄럼틀의 끝엔 편안한 소파가 있었고 소파가 있는 사무실의 주인은 일본 정보국 국장 타이거 다나카였습니다. 짧은 인사를 나눈 후에 본드는 방금 전 오사토사에서 입수한 기밀 서류를 건네주며 분석을 의뢰합니다. I'd like you to examine these as soon as possible. They're from Osato's safe. Right? Okay. 밤이 깊었기에 본드와 다나카는 정보국 전용 열차를 타고 안전 가옥으로 이동합니다. And the girl with the white sports car is one of us. Aki? Yes. 아까 제임스 본드를 구한 여성의 이름은 아키로 일본 정보국 소속 요원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분석이 끝난 오사토사의 기밀 서류를 살펴보는데 저 섬에는 무슨 비밀이 있으며 우주선 납치 사건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제임스 본드는 여러모로 의심스러운 오사토사를 재방문합니다. Mr. Fisher? Yes. This way, please. Thank you. 회사의 회장 오사토는 비서 그랜트와 함께 헬기를 타고 나타납니다. So, you are the new managing director of Empire Chemicals. 본드는 평범한 회사원인 척하지만 오사토는 테이블에 내장된 엑스레이로 그가 권총을 차고 있다는 걸 확인합니다. Really? Now, you must tell me what I can do for you, Mr. Fisher. Well, we're interested in the bulk buying of fermentation chemicals. I'll have my sales manager get the quotations on the delivery dates for you as soon as possible. 미팅이 끝나고 본드가 떠나자마자 Kill him. 오사토 회장은 그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차에 탄 오사토 회장의 부하들이 소총으로 본드를 조준하는데 또다시 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던 아키가 본드를 태우고 도망갑니다. 오사토 회장의 부하들이 계속해서 본드를 추격하자 아키는 본드의 지원 요청을 합니다. 곧바로 어디선가 헬기가 나타나 인형 뽑기처럼 차를 뽑아갑니다.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는지 잠시 후 헬기는 차를 바다에 버려버립니다. Just drop in the ocean. 한편 차에 달린 모니터를 통해 다나카는 본드에게 조사한 내용을 전해주는데 Motor vessel Ningbo is owned by Osato Chemicals, sailing for Shanghai at 5 p.m. this afternoon. 전에 기밀 서류 속 사진에 나온 선박이 현재 고베항에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제임스 본드는 곧장 고베시로 향합니다. Tiger, contact M.
Tell him to send little Nelly. 선박 주변에 가자마자 오사토 회장의 부하들이 본드와 아키를 포위합니다. 야로니아사! Tell him to keep that ship shadowed wherever she goes. 본드는 아키에게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고 부하들을 피해 요리조리 도망가지만 결국 붙잡히고 맙니다. Where am I? You're in my cabin on the Ningpo. 오사토 회장의 비서 그랜트가 제임스 본드를 신문하는데 Who are you working for? 그녀는 아직 그의 진짜 정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드는 자신이 산업 스파이고 이미 오사토사의 기술을 훔쳤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Well, it's worth $300,000. Well, I've stolen a SATA's new process for making monosodium glutamate. We could fly to Europe tomorrow, you and I. 소가 넘어간 건지 그랜트는 본드를 풀어줍니다. 잠시 후 둘은 비행기를 타고 도쿄로 가는데 I'm afraid I have another appointment tonight, Mr. Fisher. 그랜트가 폭탄을 터뜨리고 본드의 팔을 고정시킨 뒤 혼자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립니다. 그 파강하는 비행기 속에서 가까스로 팔을 빼낸 본드는 비행기를 무사히 착륙시킵니다. 안전가옥으로 돌아온 제임스 본드, 다나카의 요원들이 오사토사의 선박을 추적한 결과 다량의 화물을 섬에서 상하이로 옮겼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That one we took last night, and that one early this morning. Notice please the waterline. You're right. We have identified the coastline in the photograph. 오사토 회장과 비서 그랜트가 대체 섬에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인지 알아내기 위해 제임스 본드는 섬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합니다. 그 전에 본드를 지원해주기 위해 휴가 영국에서 일본까지 찾아왔습니다. I have much curiosity, Bonza. What is little Nelly? 휴가 가져온 꼬마 넬리라는 이름의 발명품은 바로 특수작전용 1인승 헬리콥터였습니다. Two machine guns fixed. Two rocket launchers, heat-seeking air-to-air missiles, flame guns, two of them, two smoke ejectors next door to them. Aerial mines, use them only when directly above target. That's about the lot, I think. 헬기를 타고 시원하게 하늘을 가르며 섬을 둘러보는 제임스 본드. I've seen the fishing village. Nothing to report. 섬은 사화산 분화구 외에 아무런 특이 사항이 없어 보이는 시골 섬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사토의 부하들로 추정되는 헬기 부대가 제임스 본드를 공격합니다. 제임스 본드는 먼저 후미에 장착된 화염 방사기를 사용하고 재빠르게 상대 헬기 위로 올라가 소형 항공 폭탄도 뿌려줍니다. 상대 헬기가 뒤따라오며 기관총을 쏘자 본드는 빠른 방향 전환을 통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합니다. 기관총이 잘 안 맞으면 로켓을 날리면 됩니다. 마지막 남은 한 대가 꼬리를 잡고 공격해오자 본드는 여유롭게 열추적 미사일을 발사해 헬기를 격추시킵니다. 본드는 자랑스럽게 승전보를 날리고 본드로 복귀하려고 하는데 러시아의 로켓 발사 소식이 들려옵니다.
not come home for son. Russian space shot imminent. Roger and out. 3, 2, 1. Shiganye!기권 밖 우주 공간으로 진입한 러시아의 우주선. 그런데 레이더에 또다시 미확인 물체가 나타나 러시아의 우주선을 집어삼켜 버립니다. 스페이스X도 깜짝 놀랄 기술을 갖춘 미확인 물체는 그대로 지구로 내려와 정확한 지점에 착륙합니다. 미확인 물체가 착륙한 기지의 상황 통제실에는 역시나 오사토 회장과 비서 그랜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지휘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스펙터의 리더이자 스펙터 1호 어니스트 스타브로 블로펠드가 미러 우주선 납치 사건의 총지휘자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의 배후에는 스펙터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펙터. Special Executive for Counterintelligence, Terrorism, Revenge, Extortion. 로켓의 입부분을 열고 러시아 측 우주선을 꺼낸 뒤 우주비행사들을 포로로 잡는 스펙터. 블로펠드는 고객의 요청대로 냉전 속 양국의 갈등을 격화시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끔 중간에서 작전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나 몇 번 당한 전력이 있어서 그런지 블로펠드는 상대가 제임스 본드임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Do you know what gun this is? Only one person we know uses this sort of gun. James Bond. But Bond is dead. It was in all the newspapers. Rubbish. Bond is alive. 그래서 블로펠드는 피도 눈물도 없이 본드를 처치하는 데 실패한 스펙터 11호 비서 그랜트를 식인 물고기로 가득한 연못에 빠뜨립니다. 본부로 복귀한 007 제임스 본드는 다나카가 비밀리에 닌자를 양성하고 있는 훈련소를 방문합니다. Now the Russians are accusing the Americans. Next time it will be war. 현대식 닌자라니 열추적 표창이라도 만든 건가 했더니 메탈슬러그에서 불법한 로켓 권총과 에언가를 위한 담배 로켓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아무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시골 섬에 무작정 총을 들고 찾아가 신분을 노출시킬 순 없기에 다나카는 제임스 본드를 현지인으로 둔갑시켜줍니다. 다음날 제임스 본드는 섬 침투 작전의 일환으로 위장 결혼을 합니다. 혼례를 마치고 곧바로 성으로 침투하는데 섬 초입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날 저녁, 본드의 부인 스즈키가 이유를 말해줍니다. Yesterday, an armor girl rowed her boat into Rosaki. She was dead. Was that the funeral we saw yesterday? How did she die? Nobody knows. 소녀가 무엇을 목격했기에 죽임을 당한 것일까요? 동이 트자마자 제임스 본드와 스즈키는 로사키 동굴로 갑니다. 가스, get over the side, quick! 빨리 탈출했기에 망정이지 동굴 안은 침입자를 막기 위한 독가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굴 벽에 난 유황 자국을 통해 본드는 동굴이 화산으로 이어져 있을 거라 추측하고 스즈키와 함께 분화구로 가보기로 합니다. 몇 시간을 걸어 화산 주변에 도착한 본드와 스즈키. 잠시 숨을 고르는데 어디선가 헬기가 나타나 분화구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사화산을 개조해 발사 기지로 사용하고 있던 블로펠드와 스펙터.
happened to the helicopter? It's down there somewhere. 같은 시각 미국은 될대로 되라식으로 로켓을 발사해 버립니다. All units throughout the world will remain at instant readiness so long as the spacecraft is in orbit. 해가 저물자 스펙터는 로켓 발사를 위해 분화구를 개방하고 Get back to Tanaka. Tell him to come here with every man he's got. 그 틈을 타 제임스 본드는 회색 위장 옷을 입고 분화구 밑으로 내려갑니다. 기지를 둘러보던 본드는 사라졌던 양국의 우주 비행사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Stand back, I'm gonna blow the lock. Stand back. Stop doing this! Get into their uniforms. 스펙터 부하들로 변장한 본드와 우주 비행사들은 승무원 대기실을 습격합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본드에게 우주복을 입혀 탑승장으로 보내는데 그런데 비상한 두뇌만큼 눈썰미도 좋은 블로펠드는 탑승 직전 승무원이 제임스 본드임을 눈치챕니다. 스펙터에게 붙잡혀 정체가 탄로난 007 제임스 본드는 드디어 스펙터의 수장 어니스트 스타브로 블로펠드와 마주하게 됩니다. I am Ernst Stavro Blofeld. They told me you were assassinated in Hong Kong. Yes, this is my second life. You only live twice, Mr. Bond. Zero. Ignition! Blofeld의 계획대로 로켓은 발사되고 스즈키와 다나카 그리고 닌자 부대는 기지 근처에 도착합니다. VT! 하지만 이 정도는 블로펠드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기지에 침입 경보가 울리고 스펙터는 기관총으로 닌자 부대를 공격합니다. 본드가 갈 때 가더라도 담배 한 대 정도는 괜찮잖아 라고 하자 아무 의심 없이 블로펠드는 담배를 건네줍니다. 본드는 담배 로켓에 불을 붙이고 기술 설비 관리자를 겨냥합니다. 잠깐 자유로워진 본드는 분화구를 개방하고 바로 다시 붙잡히지만 다나카와 닌자 부대는 그 틈의 기지로 침투합니다. Personally to exterminating you, Mr. Bond. 그러나 블로펠드는 상황 통제실을 봉쇄하고 작전을 계속 진행시킵니다. 닌자 부대의 화력에 위협을 느낀 블로펠드는 혼자 기지를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This is the price of failure, Mr. Bond. 그렇게 작전에 실패한 오사토 회장은 블로펠드의 손에 죽고 블로펠드는 제임스 본드까지 죽이려고 하는데 Goodbye, Mr. Bond. 멀리서 다나카가 표창을 던져 블로펠드를 저지합니다. 한편 미국은 우주선이 공격받는 순간 뒤도 안 돌아보고 러시아의 선제 공격을 날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 제임스 본드는 통제실로 가서 로켓을 자폭시키려고 하는데 블로펠드의 오른팔 한스가 본드를 막아섭니다. 힘에서는 밀리지만 유연한 움직임과 적절한 기술로 본드는 한스를 연못에 빠뜨려 물고기 밥으로 만듭니다. 빨간 별을 단 스펙터의 로켓이 미국의 우주선을 집어삼키기 직전 통제실로 들어온 제임스 본드가 자폭 버튼을 눌러 스펙터의 로켓을 폭파시킵니다.
병실의 기지를 도망쳐 나온 블로펠드는 벽에 숨겨둔 버튼을 눌러 기지를 자폭시킵니다. We've done it! Down the tunnel! 본드와 스즈키 그리고 닌자 부대는 무사히 바다로 빠져나오지만 폭발로 인해 사와사를 구하랍니다. 제임스 본드는 스즈키와 구명정을 타고 신혼을 만끽하려고 하는데 Tell him to come below and report. 바닷속에서 애미 탄 영국 잠수함이 등장하며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영화 007 제임스 본드 두 번 산다는 제임스 본드 시리즈 다섯 번째 작품으로 1967년 개봉되었습니다. 영화 제작자들과 주인공 제임스 본드 역을 맡은 숀 코네리의 관계는 영화를 찍으면서 점점 더 악화되었고 숀 코네리는 제작자들이 촬영장에 있으면 연기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선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1969년 여섯 번째 007 제임스 본드 영화에서는 본드 연기 은퇴를 선언한 숀 코네리 대신 조지 라젠비가 본드 역을 맡았습니다. 이후 1971년 일곱 번째 영화 다이아몬드는 영원히로 숀 코네리는 돌아옵니다. 영화 속 화산 기지 세트장은 그 유명세만큼이나 거대한 스케일을 자랑하는데 화산 기지 세트장을 짓는 데 들어간 예산이 1편 007 살인번호 총 제작비와 맞먹는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바로 007 제임스 본드의 아치 에너미 어니스트 스타브로 블로펠드의 얼굴이 처음으로 공개된 영화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스펙터 조직 회의 장면에서 등장한 블로펠드의 모습은 모두 고양이가 대신했었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살아남은 블로펠드는 앞으로 세계 각지에서 사악한 음모를 세우며 제임스 본드를 위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의 각본을 맡은 건 소설가 로알드 달입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 등으로 유명한 바로 그 로알드 달입니다. 참고로 로알드 달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공군 조종사로 참전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의 10분 명화 극장, 영화 007 제임스 본드 두 번 산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시간 아깝지 않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바이트였습니다.